시작합니다. 제26회 뚝선배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는 1번 인디언 블루가 출발이 다소 더뎠습니다. 그 사이 안쪽에서 2번 감동의 바다가 선행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바깥쪽으로 11번 샤이닝 퓨처가 자리합니다. 2번, 12번, 12번 칼마가 따라붙습니다. 그 가운데로 6번 조이러키와 4번 자이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2번 부경대표 감동의 바다입니다. 바깥쪽에 6번 서울대표 조이러키가 따라붙습니다. 2번, 6번 두 마리 반마시 정도의 거리차입니다. 안쪽에서는 3번 스타볼트와 4번 자이카 그리고 12번 칼마가 자리합니다. 2번, 6번, 3번, 4번, 12번 5마리 큰 거리차 없이 선두권 뭉쳐 있습니다. 근소하게 앞서 있는 2번 감동의 바다입니다. 바깥쪽에서 6번 조이럭이 약 2마신 차로 따라붙고 안쪽 3번 스타볼트 자리하면서 이제 4코너를 선호해 결승선 향하는 직선주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경주 초반부터 2번 부경대표 감동의 바다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위권과의 거리차 4, 5마 정도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뒤를 안쪽에서 6번 서울대표 조이럭키가 따라붙습니다. 2번, 6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그 뒤 3번 스타볼트가 추격합니다. 바깥쪽으로 다리바꾼 2번, 2번 감동의 바다가 2위권과의 거리차를 조금씩 더 벌려갑니다. 안쪽에서 추격하는 말이 6번 조이럭키입니다. 2번, 6번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9번 그랜드 특급이 추격합니다. 선두는 2번 부경대표 감동의 바다입니다. 2번 감동의 바다 2위권과의 거리차 점점 더 벌리면서 선두 굳히기에 들어갑니다. 2번 부경대표 감동의 바다가 제26회 뚝선배의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그 뒤를 1번, 9번, 10번 등이 팽팽한 접전을 펼치면서 거리차 통과합니다. 1400m로 펼쳐진 제26회 뚝선배 부경대표 감동의 바다가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임성실 기수